형님 다녀오시죠. 아, 먼저 갔다 와요. 갔다 같이 하세요. 같이. 괜찮아. 같이, 같이 하세요. 같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겠다면 방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아니 선행 씨 지금 방송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방송을 30년 하신 분이 이거 카메라 들으시는 거잖아요. 일로 오세요 이거. 잠깐만 그럼 저기 편의점을 가서 물티슈를 좀 사자. 어디서? 잠깐만 뭐 침대하고 뭐 다 뭘 이러고. 아 그 미소가 물티슈까지는 서현 씨 있어야지. 물티슈만 있으면 돼. 아니 근데 서현 씨 물티슈까지 사야 돼. 이게 또 이게 이것도 있지만 진짜 제가 들게요. 아 이게 서현 씨 추워. 아이. 지금 장갑이 없잖아요. 예, 예. 저 물티슈 사고 네, 물티슈를 사 일단. 아. 와 오늘 50도 간 날이. 아 이런 날이 있는 거죠? 아, 안녕. 어 얘들아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어디가? 논술하고. 추운데. 사진 한 번만. 그래 사진 찍자. 예. 얘들아 지금 학교 막 끝난 거 아니야? 네, 끝났어요 지금. 아유 근데 진짜 남 일이 아니다 남 일이 아니야. 몇 년생이야 너희들? 14년생. 14년생? 오. 야 그러니까 부럽다. 미쳤어. 나 아니 72년생. 70년대라는 게 있었어. 이 아저씨 79년생.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올림픽 있었어. 88올림픽. 재밌었어. 일로 와, 얘들아. 자, 사진 찍어볼까? 자. 자, 하나, 둘. 얘들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 추우니까. 이거 핫팩. 아, 그래. 얘들아, 이거 핫팩. 핫팩. 춥잖아, 추운데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거 핫팩 쓸 줄 알죠? 네. 네, 뜯어가지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춥잖아. 네. 자, 핫팩 하나씩 해. 하나 또 있어. 춥잖아. 옷 이거 단단히 입고. 그래, 잘 가. 안녕. 안녕. 화이팅. 사진 찍어주세요. 아, 우리 친구들 같이 찍자, 같이. 잠깐만. 엄마, 나 TV 나왔어. 와, 저기. 저 어릴 때 많이 하던 건데. 야, 근데 이건 똑같다. 이거 변하지. 야, 이거 변하지. 나 지금 너무 반가웠잖아. 저 몇 년생이지? 저 13년생. 야 이거 동생. 우리도 엄마 때문에 이제 70년대 얘기를 하는데. 너 그럼 왜 자꾸 70년대? 자 일로 와. 자 안녕. 안녕. 잘 가요. 안녕. 아우 추워. 저기 뭔가. 바람 추워. 저기 뭔가 통풍이 잘 돼요 여기. 우와. 통풍? 바람이 이게 어우 잘 되고 추워.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추우신데? 구청이요. 아 구청 가세요? 아... 조심히 가세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카페인데. PD님이 너무 그냥 지나쳤어요. 너무 그냥 지나쳤어요. 아, 손님, 사장님. 왜 없는지 좀 봐야 돼. 아유, 아유 따뜻해라. 아유. 손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 예. 뭐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그냥 있었죠. 오늘 손님 몇 분 정도? 거의 없어요. 사장님이세요? 아, 그럼 저희 좀 주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예. 아, 그러죠. 그럼 여기 잠깐. 야, 오늘 여기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탁 나네. 아, 우리 스태프분들 저 커피하고 쭉 한번, 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아, 열심히 하면 되죠. 아, 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하나, 둘, 셋. 15개? 15개. 손짜기 티라미수도 하나 같이. 해브씨. 아, 저 화장실 한번. 아, 나도 화장실 가야지. 아우. 부장님, 먼저 다녀오시오. 부장님, 먼저 다녀오시오. 아, 먼저 갔다 와요. 같이 괜찮아. 하세요, 같이. 괜찮아. 같이 하세요, 같이.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겠다면 방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아니 선행 씨 지금 방송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방송을 30년 하신 분이 이거 카메라 들으시는 거잖아요. 일로 오세요 이거. 아 우리 화장실도 못 갔지? 아우 다녀오세요. 너무 바쁘게 다녀가지고 부장님. 와 우리 회사는 퇴사율 너무 어마할 것 같은데. 그만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센 척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애를 넘치는 척 하는 거야. 아, 원래 아닌 거죠? 아닌데.
같이 부장님 그거 뭐 에너지 넘치는 척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선생님도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요. 아. 진짜 정신없이. 음료 먼저 드릴게요. 네네. 요쪽 연한 거 아이스, 요거 연한 거 따뜻한 거.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차가워요? 아, 차가워요. 아, 그럼 부장님 이거 안 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드세요, 드세요. 아니, 드세요. 그래도 따뜻해. 아니, 난 시원한 게 좋아서. 아, 이 커피가 맛있네요, 선생님. 자, 아, 이것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네. 귀엽다. 와, 이거 봐봐. 야, 이거 사장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소개는 제가 만들었죠. 오, 야. 와우. 딸기잼이, 와, 맛있다. 여기는 영업을 몇 시까지 해요, 사장님? 9시까지요. 아. 그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오디오 따시면 돼요. 예, 네, 나중에 선생님 오디오 따면 돼요. 아, 근데 맛있다. 달달하니, 이게. 아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걷고 좀 지치니까. 당겨, 당겨. 이렇게 당겨서. 그, 선행 씨. 오늘 해보니까 선행이 뭐 같아요? 선행. 아, 이게 참.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꿀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선행을 했다 그거는 짐이 될 수 있다. 안 무거. 안 무거운데? 자꾸 무거우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 선행에 눈이 뒤집혔을 때. 아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사장님 오늘 저기 날이 추워가지고 여기 네. 오늘이 오늘 한파 거의 뭐 너무 추워가지고 이쪽까지 잘 안 내려오세요. 맞아요. 아 여기까지 예 이것도 하나 드셔보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계산할게요. 네, 아니 드셔보세요. 네 아래는 쑥이고 위에는 인절미 치즈 케이크고. 아, 와 이거 또 사장님이 주신 거니까. 쑥 향이 확 나네. 아 맛있네. 아, 아이고. 아, 내가 보기에는 오늘 저기 오늘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제가 마음 따뜻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꾸 노래 들 클로징 할래? 노래 자꾸 틈만 나면 클로징 할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오늘 우리 오늘 거리에서 네. 아. 벌써 클로징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멘트가. 특히 오늘 같은 날이 좀 약간 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어떤 거 하세요? 따뜻한 거예요? 야, 근데 봄에 술이 봄에 많이 먹잖아요. 아, 저 뭐 드시려고. 아, 여기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저희가 그 착한 일 주실까요? 아 저 사장님 잠깐만. 저희가 오늘 저희 그 오금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하지 마세요. 잘 마시겠어요. 아 좀 드세요. 아. 별건 아닙니다만. 예. 아 별보에 컵도 가지고 쓰게. 아이고. 학생이세요 학생? 네 여기 대학원. 오늘 부동산 계약하셨나 봐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 그러지 말고 괜찮으시면 앉으세요. 잠깐 네, 뭐 시간 괜찮으시면 앉으세요. 네. 뭐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가긴 가야 되는데 네, 고민이나 있으신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명쾌하게 대답을 해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저희 성함 네, 어떻게 되세요? 서현. 아 서현 씨. 아 그럼 대학원생이시라고 하셨죠?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선생님 되시려고요? 네. 무슨 과 쪽으로? 영어. 영어. 아.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요. 요거 쑥 좀 드셔보실래요? 요거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식사를 못 하셨어요? 방 빨리 보려고 빚 들어올 때 막 집도 확인해야 돼. 아 지금 아니 이게 좋은 방은 다 빨리 나. 아 맞아. 발품을 팔 수밖에 없죠. 귀신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또 저는 집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귀신을 보면 바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요. 아 실제로. 귀신을 본다고? 실제로 예. 저 최근 왔던 집 있죠. 거기에서 여자 귀신 봤는데 오씨 뭐야? 뭐야? 가자마자 앉아 있어갖고
집도 안 보고 어, 계약할게요 했더니 집주인이 아, 봐요 좀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느낌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저 오늘 계신 아니 너 야 지금 서현 씨 무서워 지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처음 이사가시는데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보고 제가 성장이 있어요 진짜? 네 그럼 여기서 같이 가죠 가자 아 귀신을 보나요? 아 그러면 저기 혼자 이제 집 계실라면 뭐 준비할 것도 서서히 좀 하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사 근데 뭐 기숙사라 짐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뭐 필요하신 게 좀 있으실 텐데 여기서 계약한 집이랑 거리는 가까운 편이에요? 여기랑요? 네, 네 가까워요 그러면 조그마한 선물은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해드려도 될까요? 뭐요? 커피 10잔 제가 달아올 테니까 진짜요? 네 이거 멋있는데? 여기 앞에 마트, 제 후배가 하는 마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화장지하고 이런 거 좀 혹시 필요하신 거. 강민 씨는? 무슨 행운이야. 네? 또 아, 이런 날도 있어야죠. 아, 네. 잘 됐네요. 저희가 지금 밖에 올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아, 진짜요? 예, 퇴근할까 했는데 선 씨를 만나면서 아, 이거 인연이다. 아, 그래 이게 참 또 인연이다. 인연이죠. 자, 그러면 저희도 출근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때 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계산하고 네. 선 씨 가시죠, 여기. 아, 따뜻한 걸로 할까요? 아로 해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일단. 아, 그 10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제 계산 일단 할게요. 아, 하시죠. 그렇죠. 이 숙케이까지 해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럼 그 숙케이 뭐, 맛있게 먹을게요. 왜냐면 너무 그래도 결제해드릴게요. 사장이 불편해하셔. 아, 이게 잘 됐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되려면 되네요. 근데 저희 아까 저희가 마트였어요? 아니었나? 아, 식자재. 여기 물티슈 아니야? 없어요. 여기 물티슈 없어요. 물티슈 안 먹어요. 사장님 여기 물티슈는 없죠? 물티슈요? 어 있다. 아 있다. 요거 어때요? 아 좋아요. 그럼 사장님 요거 이거 얼마예요? 만 원만. 만 원이면 되게 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 납품하는 거라 도매로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매로 하면은 저희가 사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 이거 지금 사장님 그 저기 페이 괜찮아요? 아, 저희가 업체만 거래하기 때문에 이거 현금으로 아, 저희가 드린 거죠. 이체를 받고. 그죠 이체 아, 이거는 저기 선행 씨가 아, 이거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저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도 싸게 샀네. 아, 고맙습니다. 잠깐 그럼 저기 편의점을 가 갖고 물티슈를 좀 사자. 어디서? 잠깐만. 뭐 신기하고 뭐 다 뭘 이러는 아 그 미소가 물티슈까지는 서현 씨 있어야지 물티슈만 있으면 돼 아니 근데 서현 씨 물티슈까지 사야 돼 이게 또 이게 이것도 있지만 진짜 제가 들게요 아 이게 서현 씨 추워 아이. 지금 장갑이 없잖아 예, 예, 예. 저 물티슈 사고 네, 물티슈를 사 일단 와 오늘 옷을 또 온 날이 아 이런 날인 거죠 아 원 플러스 원이네 아 그렇네 괜찮네 보솜이 세 개 사면 세 개가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오케이. 이 정도 괜찮으시죠? 야, 이 정도 괜찮죠? 예뻐서 쓰겠어요. 아, 쓰셔야지, 아, 그러면요. 네, 여기서 될까요? 근데 이거, 아, 이거. 다 들고 와, 이거, 이게. 괜찮아요. 선혜 씨, 장갑. 선혜 장갑. 아, 맞다. 혹시 뭐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겠는데. 네. 도장 좀 한 네 개 찍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 아, 이거. 아이, 커피. 휴지, 물티슈. 네 개 딱 빼네. 서현 씨 이거 좀 도장 좀 한번 찍어주실래요? 예 네, 이게 우리가 저기 이게 아니, 오늘 어차피 부동산 실적이라 아, 도장 찍은 김에 서현 씨가 키가 근데 굉장히 크시구나 네 오 18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180이야 아니에요 아니 처음 아니 처음으로 화를 내시네 180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으로 화를 내시네 70 지금 딱 보니까 70 한 5 어, 76이에요. 아, 그죠? 제가 78이거든요. 아, 4cm 갖고 이렇게 와가! 마음에 내키는 정도, 한 4개 정도? 아, 돼요. 돼요. 장신 아, 근데 찍어주신 만큼만 하시면 돼. 어, 이렇게 많이 안 찍으셔도 되는데? 근데 어, 이렇게 많이 안 찍으셔도 되는데? 근데 찍으시면... 어, 근데 이런 마음이셨어요? 그럼요. 어, 예, 예. 어, 70도. 어, 70도. 좀, 어, 80도? 어, 80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안 나오네? 어? 이거 봐. 어? 서현 씨. 안 나오는데요? 어, 이거 더 이상 안 나오네, 이게.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찍기로 하신 거니까. 어, 여기 일단 80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어, 80도까지 한번 가요? 네, 80도까지. 그리고 20도는... 괜찮으시겠어요? 20도는 저희 사장님이고. 예, 저... 어때? 아, 서현 씨 됐습니다. 됐어요? 아, 우리 운동 어느 80도까지 올랐네요. 아, 감사해요. 다 잘 될 거예요. 서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네. 아이고.
부장님, 부장님. 아,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카페 사장님한테 직접 직접 보내는 거다. 이거 100도 채우네. 금방 채워.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울적한 상태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윤님도 만나고 선물도 받고 하니까 좀 잘 풀리려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일상에서 갑자기 내년에 좀 괜찮으려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았더라고요. 오빠 감성물 같기도 더 좋아요. 내가 지금 꿈 잘 꿨나 봐. 제가 선행을 하고 싶어서요. 여기 분들 많이 안아주세요. 아니 이게 선행, 야 이게 선행이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네. 혹시 사장님이 이거 두 개에서 100도 좀 맞춰주실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했다 그러시면 네, 찍으시면 돼요. 네. 오늘 좀 너무 따뜻해. 아 선행 화이팅. 자 갔다 올게요.